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자, 지난번에 저기 나크시마을 쪽에서 숨겨진 사당, 뭐 사당 이벤트 찾다가 끝났고요. 지금 와 있는 곳까지 오고, 요쪽이랑 요쪽 뒤지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요 아래가 지금 유력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 안쪽에 그 뭐지 가디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다가 만나면 토끼는 걸로. 뭐 가디언을 잡아도 되긴 하는데 좀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 진행할게요. 저 앞에 있는 게 가디언인가? 저기 있네요. 가디언. 다리 달리네. 보행형 가디언님께서 저기 떡하니 서 계시고요. 그냥 잡으면은 잡히려나? 일단 지나가 보자. 오, 안 걸린 건가? 비도 안 오는데 안 걸렸네요. 저 천장에 희귀광산 같은데. 표시가 안 뜨네. 자, 코르그도 있으니까 잠깐 내릴게요. 저 앞에 지금 저 사당 표시 있죠? 고수를 모험자가 지키고 있어서 안 줄 거거든요. 가디언은 어디 가서 찾지? 종류를 다 모아야 돼서. 자, 위치는 찾았고. 날아다니는 거, 작은 거, 걸어가는 다니는 거. 자, 지금 문제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거는 일반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사당을 들어가야 돼서. 아니면은 저기 전에 갔던 사당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사당을 좀 들어가기 귀찮아서. 옥타 있고요. 자, 여기도 당연히 못 가겠죠? 이 라인 쪽은. 이쪽 지금 하나 찾았고요. 이쪽 대지를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거든요. 여기보다도 멀어서. 이쪽 하려면 여기 받고 가면 되고. 아마 라인의 두머리였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미친 듯이 돌아다녀서 거의 다 찾았죠? 사당이랑 사당은. 중앙아이랄.
여기 좀 다시 도전하기에는 지금 방어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날아다니는 거랑 걷는 거, 고장난 거, 그다음에 미니 이렇게는 뭐 금방 찾으니까. 흰옥스네요. 그것도 스컬. 그러고 보니까 안 갔던 게 있는데 어느 달이지? 레드 캐니언 입구. 어, 요쪽일 것 같아요. 투미 음케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히녹스 보니까 뭐 스컬 히녹스긴 한데 저쪽 다리 아래쪽에도 사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말 타고 지나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어차피 다리 아래쪽에 있는 거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아, 익숙한 이유를 알겠네요. 자, 저기 빨간 거 살짝 보이죠? 다리 아래쪽에 있습니다. 찾았죠? 노즈에 있는 거. 지금 떨어지는 위치가 히녹스가 있을 위치거든요. 월광의 나이프. 쓸데기 없는 복고창 버리고 아이템 닫고 도망가죠. 여기 계속 언급만 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요 아래 있습니다. 다카소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자, 여기도 찍었고. 이쪽. 아, 이 세 개. 여기였나? 이제 지금 찾는 데가 여긴가? 그 리토족이 바위에 서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고. 저긴가? 키타노만. 요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도 입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긴 아예 다 섬들이라서
여기랑 저기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자 이걸로 해놓으면은 뭔가 헷갈릴 테니까 빛나는 걸로 해놓죠. 자 사당 챌린지 그러고 보니 사당 챌린지 받고 시작한 건 아까 찍고 온 데가 처음이지도 여기 여기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가 할게 아니죠 지금 이 암초? 암초 아닌 것 같고 좀 여기 가려고 했던 거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지나가면서 노래도 못 들었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좀 궁금하니까 테노 카테노인가? 뭐 이쪽에서 진입해보죠. 하이라이 성 주변은 방어구를 좀 입고 가야 되나? 가디언이 세 마리가 몰려오면 자 아무리 뻘짓을 많이 하긴 했어도 그 정도까지 싸워본 적은 없어서 연골은 찍었고 쌍두도 찍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버리고 월광은 안 찍었네요. 자 이쪽인가요? 이쪽이네요. 수상하죠. 생긴 것부터가 보물 상자 아닌가? 뭔가 숨겨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도착했고 저기 보물상자 하나 있죠. 여긴 사당이 아니라 그냥 보물상자였을 수도 있어요. 용자에게 노작돈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가는 거니까
스태미너가 떨어져서 죽진 않겠죠. 방금 그림자 보였지? 순간 무서웠는데. 요 녀석 헷갈리니까. 아이씨, 더 헷갈리게 됐네. 저거 아니에요? 300 루피가 끝이 안 나. 좀 수심이 깊은 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선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 모르죠. 끝이었나? 용사의 보험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300루피가 끝인가? 대화를 해볼까? 그럼 처음 뵙겠습니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다에 그 다음 뭔데? 참말해 몰라. 들어보죠. 처음 듣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안 들었었는데. 17일 때 나의 재활을 가르친다? 이런. 벌써 얻은 거 맞죠? 괜히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일단 요쪽 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데가, 이건 미션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아, 이건 집이었고. 여기랑 요렇게 당장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남은 것 같아요. 화살 쏘는 것도 했고, 탑에서 화살 쐈고, 번개 했고. 하이랄. 하이랄 쪽을 좀 가볼까요? 미니 챌린지였구나, 여기는. 사당 챌린지가 아니라.
8년초. 그러고 보니까 월광 라이프도 전에 한번 이렇게 풀 빼고 다닐 때 썼던. 메뚜기 보충은 소중한 스태미너를 만들어야 되니까. 케이스 소리 나니까 일단 이거는 왜 모여있는데 3마리밖에 안 죽을까요? 계속 이해할 수 없어. 자, 리버사이드 마법관에 돌아온 건 다시 한 번 더 하이랄 성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서고요. 여기도 나름 물가라서 물고기가 있습니다. 온 김에 쓰면. 온 김에 쓴 것도 있고. 먹지도 않고 있는 물고기 잡고 있고 쓰진 않고 있어요. 공간. 아,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실 용사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이템이 없죠. 저 정도 들고 다니고. 요리를 하지 않아도 주선 게 꽤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긴 하네요 아직은. 자, 여기 위쪽으로 계속 이쪽에서 막히고 있어요. 이쪽도 갔다가 막혔고. 하이랄 목장에 더 끝없는 숲 여기 한번 찍고 여기도 찍고 가보죠. 요정 4마리 남았습니다. 맞죠? 주 목적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노상에서의 사탕 찾기. 여기 뭐지? 아까 찍어놓은 곳이긴 한데. 어? 아, 늪이구나. 앞쪽에 가디언이 보이고 있어요. 늪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못 올라가니까. 어, 뭐야. 한 마리만 나타난 게 아닌가 보네요. 귀찮은 녀석들. 자, 이쪽에 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늪이라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만 아이스 메이지를 써서 올라갈 순 있죠.
원념이 잔뜩 모여있는데 뭐가 있지? 체력을 안 채웠더니 불의 화살 하나 더.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다가 블루 녹슨검인가요? 어, 양손검. 병사의 양손검이라네요. 병사의 양손검은 뭐 좋은 칼도 아니고. 많이 안 죽여가지고 몬스터들이 그렇게 센 애들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어, 저쪽에 가디언 있어요. 가디언을 조라대검 차고 잡아보면 세 마리. 한 마리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요게 가능해지니까 잡긴 편해졌네요. 더 끝났습니다. 전에는 다리 하나씩 다 부시고 잡았는데 수확도 괜찮아요. 뭐지? 그냥 가면 되는구나.
뭐하러 핀을 찍었을까요? 왔던데. 이거. 지금 요정이 두 마리밖에 없어서 요정을 좀 모아야 되는데. 여기 풀 좀 베죠 뭐. 얘기하자마자 한 마리. 아이고 미안. 그러면은 세 마리인가요 요정? 지가 넓어서 예전엔 부메랑 갖고 놀았던 것 같은데. 여기 있거든요. 이 부메랑 말고 빅 부메랑이 있어요. 다랑이 있어. 던지면서 풀 빼고. 일단 가려던데요. 이게 앞쪽이니까 저기까지는 이동하고 끝낼 겁니다. 가디언도 앞에 있긴 하네요. 아 지금 가려는 데가 가디언이 있네요.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